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한번 거칠어진 바다는 쉽사리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현재 서해안과 동해 인근에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특보는 전 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해상활동 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이나 속초 등 아직 비가 내리고 있는 곳들이 꽤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여전히 흐린 하늘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속초의 파고 2.6m, 부산 1.3m 등으로 파고도 대부분 높은 데다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먼저 목포로 가봅니다. 화면상 잘 느껴지진 않지만 현재 파고 1.3m 내외로 높은 상태고요. 바람도 초속 10m로 뜨면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 없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에는 아직 조금씩 비가 오고 있어서 시야 확보와 미끄럼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다행히 파고와 바람은 잔잔하겠습니다. 반면 맑게 개인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슬포입니다. 비구름은 지나갔지만 다소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면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요. 파고도 1.6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부산에서 조석 정보 보시면 오전 중 이미 한 차례 고조와 저조가 지나갔고요. 오후 1시 30분경에 다시 한번 저조가, 저녁 8시경에는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대조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조차는 점차 커지겠습니다. 마산과 제주에서는 저녁 시간대에 침수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오후 중 유속이 가장 빠른 때 알아보겠습니다. 여수해만에서는 오후 12시 30분경 1.2노트, 성모수도 오후 2시 50분경 3.4노트, 맹골수도는 오후 5시경 4.7노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서해안 우이도 북서연안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매일 08시부터 18시에 진행됩니다. 하계 및 조업 선박은 훈련 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